Times. 네, 궁금하시면 전화문의 받는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비싸니까. 예. 네. 야 이거는 뭐 1370만원이거든요 지금. 네, 1370만원. 이게 근데 1370인게 사실 뭐 그렇게 놀라운 가격은 아닌게 아니 우리가 전에 했던게 1600이었거든요 1611만원 이거 울트라 헤비에이지드고 이건 네. 헤비에이지드잖아요. 네.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썼던 그 1600만원짜리 스쿼드를 살펴보면요. 네. 가성비 9야 아, 잘못 쓴 줄 알았네. 9죠 뭐. 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가성비가 9인데 평균이 80을 넘었어요. 37, 9, 16, 18, 37, 9, 17, 19. 네, 선생님은 PS 하지만 뭐가 있다. 네. 저는 Far Beyond the AI, AI를 넘어서는 네, 그런 느낌. 야 대단합니다. 9가 나왔는데도 네. 80점이 넘어. 진짜 사운드와 디자인에서 어마어마하게 먹고 들어가니까 이게 깡패네요, 깡패. 자 오늘은 1999 헤비에이지드인데 그 울트라 헤비에이지드가 이제 1610 이게 1370에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값이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헤비 울트라 헤비 가면서 실제로 보면 울트라 라이트가 한 100 정도 붙고 네. 라이트가 한 200, 200 그리고 헤비가 300 붙는데 네. 이 울트라 헤비는 울트라 헤비는 500이 붙는 거야. 아, 그러니까 1610만 갈수록 더 붙는 이렇게 이렇게 네. 울트라 헤비는 이렇게 하나 더 예, 프리미엄. 예, 예. 그래서 지금 1610 중에 대충 1000 넘어가는 위로는 다 피니시 값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 느낌입니다. 야 이거 뭐 선생님 지금 욕하는 줄 알았어요. 프로파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짠내가 나네. 이거 짠내요? 예, 원양어선 선원이 아니 근데 대... 짠내가 날 때 하나는 안전요원인데 왜 또 얘는 원양어선이야? 이거 낡았으니까 막 저기서 아... 뭐 기름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아 기름 냄새가 중요하다. 예. 이게 모래 냄새가 많이 나면은 안전요원이고 기름 냄새가 나면 이제 저기 예. 대양에서 원양에서 이제 조업을 하고 예. 있는 배기름 냄새다. 그 또 안전요원 거는 창백한데 예. 이건 좀 더럽잖아요. 예. 예. 손때가 막 타고 그래서 아... 예. 그 이제 그 선원실에서 예. 연주를 하는 예. 그런 기타군요. 약간 기름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파도가 치면 예. 배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되네. 그럴 때 기타가 막 우당탕탕탕하면서 랠링이 네. 그렇습니다. 선실 랠링. 예, 선실 랠링. 파도 랠링이 되어 있는 예.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네요. 막 이게 찍혔어요. 막 모서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찍힌 예. 것들이야. 찍힌 예. 것들. 왜냐면 이제 뭐 스탠드에 걸어 놓는다고 해도 이제 달랑, 이렇게 달랑하면서 달랑 탁탁 이렇게 되면서 꾹꾹 찍힌 느낌.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원양어선 랠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예. 이게 지금 슬로우 아이스 티 페이드입니다. 슬로우 아이스가 뭘까요? 슬로우 아이스 티 페이드. 그러니까 천천히 랠릭을 했고 아이스 느낌이 나고 티 버스트다. 티 페이드다. 아, 그러니까 차에다 담궜다가 슬슬 얼렸다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프로세스가 좀 느리게 진행된 같은 스타일이 있어. 지금 보면 이제 페이드잖아, 페이드. 예. 그래서 완빙차만. 완빙차만. 완빙차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쇠하는 거. 아, 쇠라 해야 돼. 쇠라 그 완빙차쇠. 네. 완빙차쇠 헤비에이지. 완빙차쇠. 완빙차쇠. 슬로우 아이스 티 페이드. 완빙차쇠. 네. 1370만 원이고요. 팜 머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8kg. 두께는 48에 위에 52 정도 보이고요. 12프레트 뚜렐은 81mm입니다.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내게 클러스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그린키로 달려있는데 그린키가 거의 누래져 있죠. 예. 네, 옐로우 그린입니다. 너트는 나일론에 42.8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5cm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에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브릿지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텔 비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3.8kg인데 네. 이렇게 가볍게 느껴져요? 다른 게 워낙에 이제 무거웠으니까 지금 머피랩이 좀 가볍나 봐요. 머피랩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네. 지난번에 울트라 헤비에이지드가
4.13km였고요. 아, 그다음에 뭐 레몬 페이드가 3.87, 울트라이트에이지드 나왔던 게 4.21km, 4.04km.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가벼운 편이네요. 3.80이면 네, 제일 가벼운 편입니다. 야, 이거 논 웨이트 릴리프라고 해갖고 웨이트 릴리프도 안 했는데 좀 이렇게 착용감이 좋네요. 그러니까 가려고. 오히려 여기서 네. 웨이트 릴리프라고 하면은 그걸 더 의심해봐야 돼요. 네. 네. 더 무거. 애지간히 무거우니까 웨이트 릴리프를 했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네. 느낌. 5kg를 4.5kg로 줄인다고 뭔 그게 있어. 야, 이거 소리 좋다. 이거 야, 이 피칭도 안 했는데 그냥 자동 연주 시스템. 논 피킹. 야. 아, 좋네요.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좋겠다. 5구 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칠 때마다 좋아요. 칠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5구로 이거 JCM 800 한 적이 있나? 아, 1611만 전 했나 보다. 예. 우와. 너무 좋아. 잠깐 쳐보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와. 아, 그냥 뭐. 네, 이 클린턴이. 신나요. 아니 이게 넘치거나 덜하지가 않아요. 그냥 요즘 딱 좋아, 딱. 이 머필에 한 번씩 쳐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네요. 아, 쏠쏠하죠.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야, 이건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듀얼리스트 한번 경망스럽게 듀얼리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 레드락. 경망스럽죠. 이거, 네, 경망스럽죠. 이게 이런 걸 뭘 넣을 필요가 없어. 야, 듀얼리스트는 레드락. 이게 뭐? 야!
우려낸 아이스드 슬로우 슬로우 아이스드 티. 야, 야 완빙차 맛이 아주 완빙차. 기가 막힌 맛. 야, 야 마샬게 10까지 넣고 간다. 네, 마샬게 10으로 한번 쳐주지.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요. 야. 개인 양은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울트라 헤비가 좀 더 많이 먹고요. 그렇죠. 네. 이게 딱 적당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야.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좀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운드가. 야. 야, 이 톤 너무 멋있다. 너무 너무 최후의 승자다. 아, 깡패 야, 진짜. 심하다,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네. 아. 만들 수도 있군요. 야, 야, 머필에 정말 예. 요물입니다. 야, 요물이다.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좋아요. 자, 선생님 더불어 한 주평 드릴게요. 야, 그 머피 탐 머피가 그래 우리 초창기에는 뭐 병에 걸린 거 아니냐,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과대평가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대평가해도 됩니다. 네. 이제는 뭔가 이 색상만 보면은 이 사운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전설의 차 완빙차 이렇게 완빙차 예. 네. 슬로우, 슬로우 아이스 티 예.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7, 80점이고요. 네. 전원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 평균 점수는 79.5입니다. 아, 제가 각성해갖고 드디어 80점 밑으로 끌어내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게 지난 시간에 99였는데 이번에 10, 10으로 올라왔는데도 떨어진 게
편성과 디자인 쪽에서 네. 그 울트라 헤비가 워낙에 이제 디자인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네. 막 17, 18, 19 막 이렇게 나오고 말 했는데 오늘은 그 디자인 점수가 그거보다는 조금 얌전하죠. 네, 조금 얌전하니까 네. 원래 탑머피가 이제 그 디자인 점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깔수록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79점 어쨌든 높은 점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스쿼드 네 가지 종목이 전부 다 두 자릿수인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 9였는데 9. 그거보다는 좀 네. 밸런스 쪽인 부분에선 덜 엉망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은 아니네요. 네, 삼각형까지는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은 삼각형. 네, 이렇게 오늘 깁슨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팬더로 바꿔서 재미있는 악기도 준비해놨습니다. 들쭉날쭉하네요. 네. 네. 오늘 에피폰 깁슨 1펜 2펜 이렇게 갑니다. 뭐 흐름이 있어요. 뭐 있어요. 은근히 뭐가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팬더 제 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